자, 오늘 이상엽 이사님은 땡땡땡땡 하반기 대격돌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하반기에 좋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땡땡땡땡 늘 땡땡으로 알려주시는 이상엽 이사님, 이 네 글자의 땡땡땡땡은 뭘까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네, 그 최근에 이제 갤럭시 이제 G, 에, 뭐 폴드 5, 플립 네. 5 이제 사전 판매가 됐죠. 근데 굉장히 스코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G5 시리즈 또 워치 6, 뭐 탭 9 시리즈가 50여 개국에 공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뽑아봤는데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그 갤럭시 G5 사전 판매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 사이에 102만 대가 이제 팔렸습니다. 이제 신기록인데 지난해 갤럭시 G4 시리즈가 이제 사전 예약은 그때 당시에는 100만 대가 좀 안 돼서 한 97만 대가 팔렸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기록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256GB 가격으로 그거의 두 배, 이제 512GB 모델을 살 수 있는 이제 혜택이 주어졌으니까 조금 더 팔린 거 아니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 사이에 100만 대 넘은 거는 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뭐 IT 기기 많죠. 뭐 PC는 이제 뭐 재고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뭐 차량용 반도체는 잘 팔리고, 근데 뭐 서버랑 스마트폰은 여전히 좀 수요가 좀 부진하다. 업황 회복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9.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스마트폰과는 달리 이제 폴더블 폰은 이제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폴더블 폰이 참 많이 팔리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이제 국내 플래그십 스마트폰 3대 중에 한 대를 이제 폴더블 폰으로 이제 판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올해가 이제 폴더블 폰의 대중화의 원년이라고 노태문 사장은 그렇게 좀 계획을 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판매도 수치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전 판매한 그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비중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 보면은 갤럭시 G 시리즈 사전 예약자 중에 한 62%가 네, 한 20, 30대로 집계가 됐는데 참 이렇게 SNS를 통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이제 플립5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수트 케이스를 통해서 자기만의 그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만들 수 있게 하면서 그것도 수트를 이렇게 모으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자극하는 이쁘고 뭐 아기자기한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모아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적극적인 뭐 이렇게 마케팅 효과가 좀 극대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참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중요하고 이제 폴더블 폰 이제 삼성이 비중이 50% 넘었었는데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폴더블 폰을 많이 이제 생산 판매하다 보니까 삼성의 이제 비중이 50% 이하로 됐고 이제 뭐 오포가 21%, 화웨이가 네. 55%가 이제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뭐 이제 화웨이랑 뭐 오포 등 이제 뭐 샤오미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폴더블 폰이 애플은 아직 멀었죠. 뭐 한 내후년이라고 전망되고 있지만 네, 드디어 이제 애플 아이폰 15가 뭐 9월 12일이냐 9월 13일 날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네.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데 네. 그러면은 매매 관점에서는 아이폰 쪽으로의 관심도 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 이슈도 많고 아이폰도 이제 새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을 선점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이사님? 네, 첫 번째는 이제 JNTC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는 이제 삼성이 될 거고 이제 중국 쪽으로는 화웨이가 될 텐데 이제 두 업체의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적만 봐도 21년, 22년 모두 적자였습니다. 이제 네. 미중 분쟁으로 화웨이가 좀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이 큰
이제 JNTC가 이제 문매를 좀 맞은 상황인데 이제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뭐 분기별로 지금 흑자전환 올해 연간으로 따져도 턴어라운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달 7월 달에는 지금 공장 가동률이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긍정적이고 지금 JNTC가 이제 커버글라스 제조사인데 뭐 스마트폰용이나 카메라용 등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게 자동차용 커버글라스 모멘텀이 내년부터는 이제 모바일보다 더 커진다는 점 그러면은 매출단도 실적이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 내년부터는 좀 레벨업 그런 기대감 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아이폰 관련주 네, 네 LG 이노텍입니다. 워낙 뭐 대표격인 이제 종목이긴 한데 그 아이폰 15 시리즈의 연내 출하량이 한 8,500만 대 수준으로 좀 전작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하는데 또 시장에서는 좀 초도 물량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더 네. 지지부진했는데 그런 거는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15에 뭐 카메라 모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뭐 폴리드 줌 카메라 모델 또 폴리드 줌 손떨림 방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제 판가 이제 상승 효과가 이제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좀 실적도 점차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베트남 생산 법인에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힌 점도 네.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뭐 캐파 확대, 좀 실적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쪽과 관련된 뉴스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삼성의 폴더블폰과 관련돼서는 JNTC를 그리고 아이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G 이노텍도 이제는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의견 하나씩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폰과 관련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또 신제품이나 관련된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 이 키워드 저희가 길 대표님께도 공유해드렸죠. 자, 길건우 대표님은 스마트폰 관련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저는 이게 폴더블에서 말 그대로 G5랑 지금 뭐죠? 폴더블5가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에 저는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 크게 성능이 달라지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걸 쓰지만, 이런 모양으로 쓴 거 저희가 연차로 계산해보니까,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에서 좀 다른 걸 바꿔봤자 제 21 쓰거든요. S21. 근데 지금 다른 게 나와봤자 사실 좀 고장도 안 나고 액정도 안 깨지고 뭐가 이게 있냐 하니까 바꿀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펜도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 그렇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이 조금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보니까 폴더블 신제품에 대한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에서도 이제 이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 출시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를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스테디셀러 혹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그래도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파이넴텍. 네, 폴더블에 들어가는 내장 인지를 원래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외장 인지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있던 KH 바텍에만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파이넴텍 이렇게 이온화를 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량에 대한 수주도 일부분 가져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찌됐건 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중국 향 매출도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